우리 지난주는 누가복음 16장 첫 부분을 배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낭비한다는 말이 들림으로써 시작된 비유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 비유가 많은 해석의 어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 되어 있죠? 칭찬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때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정당화해서 칭찬을 한 것이 아니고 그 행동은 악하고 나쁘지만 그 꾀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꾀를 칭찬했어요. 그러면 어떤 측면의 꾀를 칭찬했을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사망 선고 같은 해직 통고를 받고서야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라는 인식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쫓겨난 다음에 이 땅에 아니 그 직장에 시간이 있을 동안 그 물질을 통해서 다음 갈 곳을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 지혜를 이 청지기를 통해서 성경은 교훈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뭐 어려울 게 있나? 우리 주일학교에도 이 얘기 많이 들었는데 언제 들었는가 하면 기억을 더듬어 봤더니 전도할 때 예수 안 믿으면 부자처럼 영혼이 꺼지지 않는 뜨거운 곳에 그 고통을 당하면서 지옥 가게 되고 나사로처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나사로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칭찬을 받는 존재가 되고 부자는 아주 혹독한 평가 속에 늘 두들겨 맞는 역할로 등장을 하죠. 뭐 좋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조금 이 본문을 그동안 한쪽에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었고 두 번째는 좀 정확히 이해를 하는 것이 성경 전체 맥락에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이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자의 이름은 소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소개가 안 돼요. 나사로의 이름만 소개가 되는데 그 이유도 왜 그럴까? 우리가 좀 말씀을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문맥에서 보라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도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는 해석에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몇 절부터 보시는가 하면 14절부터 좀 보실까요? 14절. 바리새인들은 이 본문은 오늘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하는 자들입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잠깐 저를 보세요. 이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는 사실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무슨 얘기를 듣고 비웃었다고 되어 있어요? 예, 청지기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지기 이야기는 누구 때문에 시작된 이야기일까요? 그 1절을 보시면 되겠죠. 누가복음 16장 1절을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그러니까 이게 전부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데 청지기 이야기는 누구 때문에 시작된 이야기죠? 제자들 때문에 시작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쭉 듣다가 예수님이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오늘의 이야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 여기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관점을 책망했는가를 관찰을 해보세요. 15절을 제가 읽으면서 이게 건드려 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그냥 편안하게 담아놓으면 됩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제 말합니다. 너희는 첫째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에 워낙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자타 공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 번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틀렸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이 바리새파라는 출발 자체가 원래는 선한 동기에서 출발을 했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아주 이상한 괴물로 변한 집단들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이 사람들을 그 세대에는 뭐라고 평가를 했죠?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자들. 자, 돈을 좋아하는 자들, 스스로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자들,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서 또 뭘 좋아해요?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즉 예수님의 눈에 걸려든 평가는, 첫째 뭘 좋아하는 자들? 돈을 좋아하는 자들. 두 번째는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세 번째는요, 높은 자리에 대접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로 예수님이 정확히 집어서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시작된 얘기가 뭐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이 뭔가를 이제 잘 들읍시다. 자, 그러면 이제 부자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부자인가 그 외향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늘 무슨 옷을 입고 다녔어요? 자색 옷.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종류는 고운 배옷. 여러분, 고운 배옷과 자색 옷은 이것은 1%에 해당하는 금수저들이나 가능한 차림입니다. 이 당시에는 적어도. 그러니까 자색이라는 것은 가장 비싼 물감에 해당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색 옷은 거의 왕족,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고 고운 배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여기 소개되죠. 날마다 호화롭게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부자의 이제 스케치입니다. 반면에, 그런데 이 거지로 등장하는 나사로는 이름이 등장하네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몸이 성한 데가 없었던 모양이죠.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의 대문은 누구의 대문이에요? 예, 나사로라는 부자라는 사람의 대문 앞이에요. 근데 성경 기자가 정확하게 묘사를 했어요. 버려졌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부자에게 뭔가를 좀 구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내침을 당한 겁니다. 이게 헌데라 그랬는데 원문의 단어가 말하는 그 용례를 쭉 찾아보니까 아주 고쳐지지 않는 악성 종기 같은 것들이 몸에 곳곳에 났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중학교 때까지
믿거나 말거나 제 얼굴을 보면 지금은 수염 외에는 멀쩡하지만 사실 얼굴에 빈대가 없었어요. 빈칸이 없었어요. 전부 그 왜 이렇게 중학교 때까지 여드름들이 많이 났는데 제가 난 여드름은 그 농이 막 툭툭 터져 나오는 여드름이 얼굴에 빼곡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늘 걱정했어요. 제 얼굴이 저러다가 그 어떡할까. 이렇게 뭐 돈이 없으니까 병원도 못 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했는데 이게 철 들고 나니까 이 철이라는 것은 예수를 열심히 믿기 시작하니까 일단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렇게 동안으로 이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가 그래요. 이제 얼마나 그때 찍은 사진을 아마 보신 분들은 끔찍할 거예요. 이게 빈칸이 없을 정도로.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대요. 저는 이게 완전히 어머니 과예요. 키서부터 뭐 머리 허연 것까지 완전히 저는 외탁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친탁을 했다면 상당히 키가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키가 굉장히 크셨거든요. 그 33년생이신데 병적기록부에 보면 78로 돼 있어요. 굉장히 컸죠. 제 아들놈이 그쪽으로 갔어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친탁을 했죠. 뭐가 보였나요? 왜 그래요? 뭐 화면에 뭐가 떴었어요? 아니? 지나갑시다. 어쨌든 그 헌대를 심지어 개떼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비참한 인생을 이 거지는 살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21절을 잘 보세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함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자 살았을 때 뭘 받았다고 되어 있죠?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핵심 내용인데 이 부자는 참 여기서도 갑질을 해요. 누굴 심부름 시키려고 그러죠? 나사로에게 심부름을 시키려고 그래요. 자, 우린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립니다. 뭐냐 하면, 여긴 분명히 너무 생생하게도 무슨 그림이 소개되어 있죠? 천국의 그림과 지옥의 그림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주로, 구원에 대한 도전 구절로 이 본문을 많이 애용하곤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여러분, 비유예요. 이 내용대로라면, 성경 전체에 걸친 천국의 그림과 지옥의 그림과는 상당히 충돌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고 진리를 가르칠 때 주로 사용했던 교육 방법이 뭐였습니까? 비유 방법이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얹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하나 만약에 이것이 실화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뭐 문제를 들추어내기로 하자면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만은 긴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그냥 끊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지금 누가 안겨 있어요? 나사로가 안겨 있어요. 그럼 이게 구원받고 천국 갔다는 상징이 되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누구 품에 안겨 있어요? 예? 네? 아브라함은.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상징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얘기할 뿐이지 그렇게 구원받고 천국 간 사람들이 전부 아브라함의 품 안에만 안겨 있으면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일 뿐더러 그러면 정작 아브라함은 누구 품에 안겨 있어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이 말하는 원래의 의도를 다시 한번 돌아가는 게 필요한 주제라 그 말이에요. 이 본문이 말하는 원래의 의미는 뭘까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는 대상이 누구에게 시작된 이야기라고요? 예,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돈 때문에 발생한 이야기입니다. 물질 때문에 발생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극단의 거지가 등장을 하고 극단의 부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좋은 것을 이 땅에서 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뭘까요? 물질이란 말이에요. 물질을 받아서 그 물질을 누구를 위해서만 썼나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썼어요. 마치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런데 거지는 이 땅에서 그런 물질의 혜택 없이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이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라는 인물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고 뭘 했고가 이 성경의 초점이 아니에요. 너무 나사로를 들고 파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부자입니다. 부자는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물질이 불신자든 신자든 다 누가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권자 아니에요. 받았는데 그 물질을 누구처럼 썼어요? 자기를 위해서만 썼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지난주에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 속의 주인공처럼.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끊어진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 진짜 모르겠는 본문 하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몇 절인가 하면 18절을 보세요. 1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의 엄중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죠. 그리고 이제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툭 막혀요. 걸려요. 왜냐하면 갑자기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하다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고 높이 받는 것을 좋아하고 또 교만한 존재, 자기가 절대 틀렸다고 생각할 수 없는 정의로움, 의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왜 생뚱맞게 간음 얘기가 등장을 할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 이 부자의 이야기와 무슨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전혀 문맥이 안 맞죠.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을 풀어내는 것이 이 전체 이야기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이 본문 속에 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18절을 제가 꼼꼼히 다시 읽어드릴게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뭐 하다고요?
간음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여기 초점을 우리는 간음에 늘 맞춥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간음을 하느냐 마느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더 중요한 본문의 초점은 아내를 버린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을 강조한 것도 사실은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그 당시에 여자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난한 신분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같은 기독권자들인 율법주의자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자의적인 해석을 해요. 모세의 증서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렇게 써 있지 않느냐?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원래 의도는 이혼을 허락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부칙을 다 만듭니다. 율법에도 이혼을 허락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아내를 버릴까 조항을 쭉 만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를 드는 거지만 밥 먹다가 돌을 씹었어요. 못된 것 내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사실은 여인들의 신분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버림받는 여자들이 무시무시하게 많았어요. 그런 여인들은 당시 시대에는 사회적 뭡니까? 가난한 자들이고 약자요 나사로입니다. 그런 거를 누가 저지르는 죄악인가 하면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이 준 율법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해서,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지적한 세 가지 가운데 한 번도 자기들은 틀렸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혼 증서를 모세가 써주라는 것도 쉽게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해서 써주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함부로 여자를 별의별 핑계를 규칙으로 만들어서 버리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같은 율법을 놓고도 바리새인들이 해석하는 율법의 의미와 예수님이 해석한 율법의 의미는 하늘 땅만큼이나 달랐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좁혀서 왜 간음이라는 주제가 등장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간음의 주제는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옵니까? 호세아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호세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이스라엘아? 음행한 이스라엘아. 왜 그렇게 묘사했을까요? 이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곡식과 농작물과 햇빛과 물을 주어서 그들을 풍요하게 부유하게 만들었건만 그들은 우상 제단 앞에 온갖 재물을 잡아들여서 이것이 우리를 부자를 만들었다 이런 음란한 행위를 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바람난 여자처럼 간음한 여자처럼 그걸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뭐라고 표현을 했죠? 음행한 이스라엘아. 자, 그러면 음행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히 얘기해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든 물질을 자기 주인으로 삼고 살았어요. 그게 뭡니까? 음행하는 행위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기 지금 이 바리새인들로 비유되는 인물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물질을 누구 것처럼 썼다고요? 불의한 청지기처럼 자기 것처럼 썼다고요. 자기만을 위해서 썼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뜻밖에도 뭘로 끝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31절. 부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와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가 부활해서 살아나가지고 그 지옥의 광경을, 천국의 광경을 설명한들 그 사람들은 귀들이 막혔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그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메시지는. 그러면서 성경을 보십시다.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회개는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답게 쓰질 않고 불의한 청지기에 해직통고에 사유처럼 자기 것처럼 썼다고요. 누가? 부자가.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나 이 부자의 이야기는 사실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속 같은 주제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청자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지금 후반부의 이 청자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파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정리하면 다섯 가지나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한 번도 그 율법을 옳게 이해하고 옳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전부 누구를 위해서 엉뚱하게 해석한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만 엉뚱하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먼저 왜곡시킨 자들이었습니다. 그 진리의 왜곡은 뭘 가져왔는가 하면 부자, 가난한 자 기준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다고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무서운 오해를 갖고 있었는가 하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가난해졌다고 이분법적 공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자와 가난한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실은 물질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난한 거지로 등장하는 나사로라는 인물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에요. 즉,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부자는 너무나 많은 걸 받고 누리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쓰질 못하고 자기 것으로 썼다고요.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재물을 뭐라고 표현했죠?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까? 재물이 불의한 게 있고 선한 게 있나요? 근데 그 재물이 언제 불의해집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 할 때 그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의 재물은 다 불의한 재물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는 비유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뭐냐면,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땅의 모든 은혜와 분복과 복을 누구를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약자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네 번째 항목에서 예수님은 가장 부유한 자였지만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서로 돌아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 속에 감추어놓은 신비 속에서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서로 공유하고 경험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물론 종말론적인 구원을 얻고 저주를 받는 구도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문맥과 흐름상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물질의 문제예요. 사실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부자의 그림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자기를 위해서만 연락하고 희락을 누리는데 즐거이 쓰는데 모든 생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기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축약하면 딱 두 문장이 남아요.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뭔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연결구가 뭐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와 같다는 말은 무슨 얘기와 같다는 얘기일까요? 앞의 이야기와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뒤집어 얘기하면 부자는 하나님을 그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디가 한 유명한 이야기 중에 참 무시무시한 경구가 하나 있어요. 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전략이 나오고 방법이 나오고 세미나가 열어지지만 그런 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닌데,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한국교회 허락하신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을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내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전부 공멸합니다. 그거 순종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것이 오늘 이 부자의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비수 같은 명령입니다. 오늘 이 비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한 양심을 찌르고 쑤시고 아프게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특세가 맞춰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철저히 순종하고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